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의대생 전공이 의과대학 교수를 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 수십 건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한번 맡아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보다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보다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병철 변호사님의 신상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1966년생이시니까 올해 58이네요. 그리고 부산 동성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제39회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또 행정고시도 동시에 합격하셨네요. 그 뒤에 경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조선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OECD 경제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 등등입니다. 우선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까? 경력이 왜 이렇게 다채롭죠? 네, 제가 행정고시부터 먼저 했는데 재경행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 동시에 회장을 지금 뭐 한 25년째 하고 있어서 그 행정고시 동기들이 이제 좀 부탁해서 제가 이제 정부 일을 많이 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또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거의 다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맡으시면서 과거에 그런 다채로운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저는 의료농단이라고 제가 맨 먼저 표현을 썼는데 처음 쓰신군요. 예, 소장에 처음 제출할 때 소장에서 이것은 의료농단이다. 그리고 의료독재다. 의료독재. 예, 그래서 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은 의료민주화 투쟁이다. 라고 개념 규정을 했고, 지금은 의료농단, 또 교육농단이 거의 뭐 일반화된. 일반 명사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복지부하고 교육부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차관, 뭐 일급들이 거의 다 제 행정고시 동기이거나 또 서울대학교 뭐 경영학과 또 제가 이제 경제학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과 뭐 선후배 뭐 한두 해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들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또 많이 또 받고 있고 그래서 현 사태를 소송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한번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그쪽 이야기로는 의료개혁 네. 또는 의료농단 또는 의료대란 네. 또는 의료붕괴 이런 말까지 나오는 또는 의료파탄 이런 이 사안인데 이걸 정부가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관련 장관 등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3월 첫째 주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선 2월 6일자 복지부 장관이 보증심 잠깐 30, 40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2,000명 정원 발표.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아. 그것은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아시죠.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예, 예.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뭐 헌법 법률을 말하기 전에 불법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오인은 불법이다는 건 뭐 대법원 판례에 뭐 확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법률적으로도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불법이죠. 아,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국민을 속인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것은 그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근거를 내놔라. 예. 해서 50여 개의 자료를 냈고 제가 전 언론에 전 국민에게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예. 무슨 근거가 있느냐? 세계에 뭐 보고서가 있다라고 예, 했지만 예. 그것은 2035년 되면 한 만 명 정도 의사가 부족하다. 라는 건데, 그때 고등법원 재판장님 말씀이,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정부가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제시하지 말라. 그거는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아니냐. 예, 예. 그리고 만 명이 부족하다 치자. 그거하고 2,000명 입학 정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예. 2,000 곱하기 5는 만. 산술적 근거만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결정문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산술적이라 했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산술적 근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지난 7월 달 예, 국회에서 청문회를 두 번 했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의료계에 제안해서 이제 청문회 하게 된 겁니다. 5만 명 모아서. 그때 밝혀진 것이 조기용 장관이 자, 2,000명, 그걸 누가 정했냐?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니고, 조기용 장관 본인이 독단적으로 정했다라고 예, 했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거는 명백히 헌법상 이 중차대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그렇습니다. 헌법상. 예.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 예. 대한민국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위헌이죠. 위헌. 이게 장관이. 예, 예. 예. 그리고 당연히 국무회의 규정, 정부 조직법에 반하는 불법이고. 예. 예. 그래서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그 불법적인 명령들 예. 예, 수도 없이 많은 행정명령을 예. 발령을 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또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에서 그렇죠.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휴학을 승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휴학. 최초로 휴학. 이제 어제 서울대 의대 학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7개월이 지나면서 변곡점이 왔다고 저는 아, 그렇습니까? 봅니다. 어제 네, 완전히 새로운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부가 무슨 명령을 발하겠다, 감사를 나가겠다. 이제 역시 다 불법입니다. 행정법적으로 처음에 나온 2,000명 정원, 그것이 위헌, 위법이고 무효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 이후에 나온 행정명령들도 다 위헌 위법이고 무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휴학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직권남용이죠. 예, 다 직권남용 제도로 제가 다 9건을 고발했는데 네.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말라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명령한 거. 그것도 위법이네. 그거는 대학이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다. 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아, 네. 또 이제 학생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네, 네. 아니 휴학의 자유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한다고 중간 기말고사를 네. 못 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구류 산다고 예. 잡혀가지고 그때 중간 기말고사를 못 치니까 당연히 휴학계를 냈죠. 예. 그 군도 독재 시절에도 휴학계 내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거 없었습니다. 예. 휴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한도 침해했죠. 직권 함용하여
사람의 구원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거든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급시켜야 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유급을 시켜야 되는데 유급시키지 말라고 하는 건 또 그것도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예. 왜냐하면은 그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죠. 학생들은 돈 내고 정당한 업과 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왔는데 지금 이 의료농단 터뜨려서 F학점도 무조건 진급시켜줄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진급시켜줄게. 그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자, 요 대목이 이제 의료 대란이 교육 대란으로 넘어가는 뒷목인데 네. 왜 휴학하지 마라, 왜 유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 휴학도 하지 마라, 유급도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생들이 지금 휴학을 이제 승인해주게 되면 예, 예. 지금 학생들이 1년간 지금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휴학 치료를 하면 내년에 복학을 하죠.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7,500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악의교환이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없죠. 대안이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 막 공부 안 해도 2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무조건 그냥 진급하라. 진급할 그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4,500명 1학년이 교육받고 올해 교육 못 받은 1학년들 3,000명은 그냥 2학년으로 올라가라. 이것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올해 지금 본과사 학년. 예. 의과대학 6년. 그렇지. 6학년. 본과사 학년. 그 학생들이야말로 이제 병원에서 다, 수련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본과 3학년, 4학년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예. 이 학생들은 올해 1년 동안 병원에서 아무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조건 올라가라. 그러면 일단 졸업하면 내년 2월 달에 의사 국가고시를 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칩니까? 배운 게 없는. 배운 게 없는. 그럼 무조건 합격시켜줄게. 그러면 완전히 돌팔이 일반이가 나오는 거죠. 내년에.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인턴 올라간다. 그렇죠. 인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종합병원에. 네. 사람들, 환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 학장님이 승인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언론엔 아직 발표 안 된 겁니다만,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에 어제 서울대 학장님은 총장 필요 없이 그렇죠. 의대 학장님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장 권한인 대학이 12개입니다. 12개. 예. 예, 예. 그 전공의들이 저한테 다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대학교, 서울대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뭐 강원대 의대 많습니다. 그 대학교 학장님들은 역시 또 승인에 그 릴레이로 나서시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태는 완전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화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이쪽에서 행정 능력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물론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이제 정부의 명령을 불응했다. 이제 시정 명령 때리고 불응해. 그러면 정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의 휴학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다음 무슨 직권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서울대 학장님이 휴학을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취소해버리겠다. 취소해버리 무효화시킨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뭡니까? 물론 뭐 행정소송을 당연히 낼 수 있고 행정소송 내면. 그럼 직권 취소 효과는 좀 가겠네. 몇 달 가겠네. 그것도 이제 역시 가처분으로 우선 효력 정지를 해달라. 그거는 각 대학별로 이제 의대생들이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이제 행정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 이제 이런 거를 내야 되고, 예, 지금 전공의들이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제하고 막 소통을 하고 알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심 그 행정법원 판사들의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국민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1심에 그 의대생들 13,000명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교수님들 및 수험생의 8개 소송을 냈습니다. 8개. 그 본안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그 이제 가처분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1심 판사들 8개 재판부가 전부 원고 적격이 없다는 등, 그렇죠. 처분성이 없다는 등 해서 다 각하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그렇죠. 전부 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렇죠. 의과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 그렇죠. 그것도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까지 다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각한이라는 표현도 쓰다. 그렇습니다. 헌법상 수인 한도를 초과할 정도,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인 이유를 중시했지만, 그렇다면 1심 판사들은 도대체 똑같은 법리인데, 그렇지. 대법원 판례도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원고 적격 없다고 각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고등법원 판사님이라고 뭐 보는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법 책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1심 판사들이 얼마나 권력에 굴종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눈치를 보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죄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렇죠. 그리고 최고 엘리트 법관들 수십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년 재판을 해서 2-3개월 전에 1심 법원에서 그렇죠. 전부 다 무죄가 선고났습니다. 그것도 뭐 수십 개 혐의에 대해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 17개 혐의를 걸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그때 그 특검 검찰의 그야말로 폭력적인 수사.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또 다 구속영장 발부하고 다 구속시켰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라 망신입니다. 그런데 6년 재판에서 1심입니다. 이제 1심 이제 형사 재판부가 47개를 다 무죄. 그런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지금 항소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항소했죠. 검찰이. 저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그 구속시킨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 사법부가 너무너무 비겁하고 굴종적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식인 그룹, 특히 판사가 이렇게 비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난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이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다면은 이런 의료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렇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재판부죠, 그죠? 그렇죠. 판사. 1심 판사입니다. 1심 판사. 1심 판사고. 그렇죠. 8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론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판사입니다. 판사가 지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생각할 거예요. 아, 판사들이 그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나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벗겨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원했을 수도 있고. 원했을 속으로 원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비겁하다고 하고, 근데 비겁한지 아니면은 뭐 법리를 그렇게 해설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2심에 넘어가서 2심에서는 상당히 행정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굉장히 재판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로 깊이 있는 심리를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 결정문도 보면은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고 산술적 근거밖에 없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들과 협의 과정도 없었다. 그렇게 딱 했으면 결론은 가처분 임용인데. 그렇습니다. 요 결론에서 그렇지만은 이 정명을 열리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함으로. 네네. 이렇게 또. 그걸 조금 그 국민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 그 보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우선 참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1심에 제가 소송 낸 게 3월 초인데요. 예. 행정소송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예. 제소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6일 날 2,000명이 발표됐으니까 2월 6일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내야 되고 예. 그러면 5월 6일까지죠. 5월 6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소송 내면 그냥 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2,000명에 대한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아무도 그걸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은 소송하는 건데, 그렇죠. 모두가 그걸 내가지고 대한민국 변호사들 아무도 소송 내겠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90일만 지나면 소송도 다각하다. 그러면 모든 거는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제한테 제보를 주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3월달에 제가 소송을 내버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1심 판사들이 역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예. 원했던 대로 다각하를 시켰습니다. 고등법원 그 구혜근 재판장님. 그, 이 결정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이 행정사건. 이 국가 권력과 특히 이런 폭력적인 권력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그렇죠.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정문이 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60페이지인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만큼 장문의 결정문을 쓰셨고 그 중에 한 90%가 학생들의 원고적기 인정된다, 처분성도 인정된다, 모든 국가 공권력은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헌법상 그런 학습권 침해도 다 인정된다. 이게 90%입니다. 한 50페이지 정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치밀한 논문을 읽는 느낌. 예, 굉장히 정교한 건데 마지막 정부의 주장이 맞다라는 부분. 그렇지. 굉장히 논리가 허술하고. 저는 한 분이, 한 재판부가 쫙 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문체도 달라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기각시킨 논리는 뭐냐. 필수 언급 지역의료를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중대하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누가 필수 언급 지역의료를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사가 그걸 붕괴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또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인 다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 만 명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10년 후에 세계의 보고서가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한다라는 게 이제 근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정부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왜곡해서 전달한 거지. 왜곡 정도가 아닙니다. 예. 똑같은 보고서를 보면 예. 제가 그 보고서가 다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이라서 의사선생님들 일부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요. 제가 이제 계량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의 보고서, KDI 보고서, 홍연철 보고서, 보건사회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요렇게 가정하면은 10년 후에 의사가 만 명 부족하게 계산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달리 가정하면 10년 후에 5천 명, 만 명이 의사가 공급 과잉이라고 나옵니다. 공급 과잉도 나옵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요. 예, 쉽게 그냥 그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 수요, 의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의사에 대한 그 의료 쇼핑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너무 심함.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예. 이것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같은 이런 엄청난 의료 쇼핑이 10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하자. 예.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좀 줄여나간다. 5%, 10%. 그렇게 계산하면 의사가 4,000명, 5,000명, 만 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예. 같은 보고서입니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예. 예. 이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럼 터무니없는 가정하에 만 명이 부족합니다라고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는 그 보고서를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 판사들이. 예.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제가 다 반박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판결문에 써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논문 저자들도 정부가 그렇습니다. 2,000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따로 그게 아니다라고. 예, 언론 인터뷰에 세 개 논문의 저자분들이 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를 왜곡한 것이다. 라고 했고, 특히 서울대 홍윤출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년 후에 의사가 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만 명은 진실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 50분 대화, 그리고 최근의 기자회견에서도 줄기차게 이 3개 논문이 말하자면은 진실이다. 과학적 근거다. 이게 과학적 근거다.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계산했다. 근거라고 국민들한테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읽고 뭐 했을 리는 없고, 그렇지. 공무원한테 써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일부 듭니다. 그렇죠. 그걸 뭐 그걸 원본을 안 읽었겠지.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봤자 뭐 이해도 못할 거고요. 그렇죠. 전문가는 그걸 복잡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역시 대통령한테도 왜곡 보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행정부분에서 기각이 되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은 그냥 뭐 거의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예, 기각을 시켰 기각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5월인데, 5월에 법원이 아주 현명한 재판으로 6.25 이후의 최대 사건인 인명손실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걸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사법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국민 생명을 몇천 명, 몇만 명을 구한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될 텐데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은 결정적 오판이 나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술에 배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안 소송이 이제 뭐 가처분은 이게 뭐 이렇게 그 정도 성과가 있었고 사실은 1심에서 8개 각하니까요. 모든 언론이 그때 각하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원고 적격 인정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 8km 갱도에서 구분옹선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만 돌파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본안소송이 더 중요합니다. 예. 왜? 2,000명의 근거가 없다. 제 지금 말씀드린 조계용 혼자서 독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이건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본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본안소송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심 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을 연기시켜서 내년 1월 달로 연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을 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연기시킨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이번 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잡아달라. 예. 그리고 의대생들 소송이 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5개 정도. 5개 재판부에 다 똑같은 이번 달 중으로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가처분을 본안소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양쪽이 다 냈기 때문에 정부도 우리도 그냥 판결만 선고하면 된다. 예. 소송할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면 10월달 중으로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심 선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하는 선고죠? 가처분하고 가처분 아니지. 예. 예. 본안소송에서 2,000명 증언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를 무효화시켜버린다. 판결이 나면은 그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방 이제 정부가 항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심에서 2,000명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정치적 상황은 완전히 바뀌겠죠.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건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국민들이 궁금한 2,000명은 누가 정했냐 이런 것을 판단받을 지금 순간이 이제 또 근데 그거는 뭐 빠르면은 몇 달 안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이번 달 중으로도 사실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네. 여기에는 어떤 의무감물과 역사적 의무감물 가진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합니까? 저는 이제 지난 3월 4월 달에 1심 판사들이 각하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들의 생명이 걸렸다는 걸 판사들도 이제 안단 말이죠. 아무리 겁 많고 비겁해도 본인이 또 이거를 기각시키거나 각하하면은
본인도 또 그게 사실적으로 예, 부담이 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을 끌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재판을 끌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정말 재판 끄는 거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변론기를 빨리 잡아달라고 서면을 냈고 매일 내려고 합니다. 매일? 예. 예. 그리고 언론에도 계속 좀 이 부분을 보도하도록 좀 요청드리고 있고요.